그 드라마 때문에 간 게 일단 제일 커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후반부 고학년 때랑 중학교 넘어가는 시점이 사랑에 꽃피는 나무라는 최재성, 최수종, 그다음에 우리 이미연, 최수지. 아, 다 생소하신가요, 혹시? 이런 당대 스타들이 나오는 하이틴 그러니까 의대생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게 일단 굉장히 로망이 됐고요. 두 번째는 종합병원. 네, 종합병원이라는 드라마 있었어요. 저희 때 이재룡, 그 아저씨 누구지? 전호장이 아니라 허준 아저씨인데? 허준 했던 정광열 아저씨. 그리고 전도연, 뭐 김지수 뭐 이렇게 나왔던 종합병원이라는 드라마 있었고, 그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 의사가 돼야겠구나. 이게 제일 컸고, 집안에 저희가 사실 좀 의사가 집안에 많은 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영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뭐 장대한 사명을 갖고 된건 아니고, 그렇게 그래서 의사가 됐습니다. 좋은 의사란 첫 번째 실력이 있고요. 두 번째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하는 의사. 근데 공부하는 게꽤 중요해요. 논문이 계속 나오거든요, 정말. 매일 거의 저도 일주일에 논문을 대여섯 개는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정독해서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본 논문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일주일에 한두 편이지만, 이게 스킵하면서 중요한 부분에 소스를 해서 하는 거는 정말 하루에도 몇 개씩 봐요. 그래서 공부하는 의사가 되는 게, 왜냐면 계속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최신 트렌드를 반영. 저희가 엑소좀이나 보톡스 같은 걸 제일 처음 시작하는 이유도 이렇게 좀 열린 마음을 갖고 계속 공부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의사하길 잘하셨나요? 네, 잘한 것 같아요. 네, 잘한 것 같아요. 뭐, 잘 맞고요. 일단, 다른 일을 안 해봐서 사실 얼마나 적성에 잘 맞는지는 비교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계속 꾸준히 뭐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 좋아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둘다 중요한데, 둘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갖추고 있는 의사가 되려고 되게 노력하고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실력에 포커싱이 많이 돼 있었고요. 지금은 나이가 들면서 환자분들과의 교감에 포커싱을 많이 맞추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당연히 실력이 기본이 돼야죠. 생각해 보시면은 치료를 받고 그게 제일 먼저잖아요. 근데 이제 꼭 이제 사람 대 사람이 일하는 거니까, 만나는 거니까 꼭 이게 실력만으로든 게 아니라 또 교감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젊었을 때는 실력 있는 의사가 무조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성격 같은 거는 상관없다 해서 저도 되게 그때는 되게 권위적이었던 부분이 더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좀뭐 소위 말하는 싸가지가 없는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교감했을 때 환자분들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 제가 느끼는 보람도 되게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실력과 교감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의사는 일단 실력은 기본, 교감은 덤. 근데 이 덤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맛집으로 제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맛집인데 실력이 맛이라면 교감은 이제 사장님의 친절도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맛집인데 친절하면 좋잖아요. 그럼 최고죠. 근데 진짜 맛은 있는데 예를 들면 좀 친절하지 않아. 근데 그래도 이거는 갈것 같아요. 근데 맛은 없는데 친절한 거는 잘안 가게 될것 같고요. 둘다 아니면 최악이고요. 그렇습니다. 되게 괜찮으세요. 지금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뭐 사실 탈모인지 아닌지도 명확하지 않은데, 굉장히 지금 탈모에 대해서, 머리카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경우, 또 우리 치료나 그래서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하는 경우, 그냥 많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해드릴 게 많지 않은데 이제 무는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아마 좀 만족시키기가 좀 힘들다고 볼까요? 뭐 그런 분들이, 이런 케이스가 좀 그렇습니다. 심하지 않은 탈모에 기대가 큰 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저한테 많은 거를 맡겨주시는 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새는 이제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저보고 알아서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저를 많이 믿어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이 좀 기분이 좋죠. 그런 분들을 이제 치료하거나 수술을 할때좀 좋습니다. 나는 몇 점짜리 의사인가요?
아직은 좀 더 환자분하고 교감하고 더 인간적인 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 빨리 100점이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100점 아닌 것 같고 한 80점? 80점 줄게요. 아직 20점은 환자분들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교감하고 네, 그런 부족함이라고 될까요? 더 나아가야 될 여지라고 생각합니다.